지난주 양양의 한 대형 리조트. 몇몇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객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조트 측에 예약번호를 제시했지만 입실을 거절당한 것입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A씨의 법인용 해외 숙박권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 숙박권 구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문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짜증나고 진짜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는데 카운터에서 현재까지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9명. 피해 금액은 5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A씨의 인터넷 사기 전력을 조회하기도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기 이력 조회를 해도 당사자가 전화나 계좌번호를 바꾸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트 가서도 이제 그 사람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그 핸드폰 번호 같은 걸 미리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아무 이력이 안 되고 이제 깨끗하니까 휴가철을 맞아 캠핑용품과 물놀이 공원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돈만 챙기는 인터넷 사기도 빈번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